전력계통, 전력계통이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와 수송분배하는 송배전설비, 수용자에게 공급하는 수용설비로 계통이 나누어진다. 발전설비. 변전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추상변압기나 대용량 수용기, 일반용 전기설비, 이렇게 이런 추상변압기나 대용량 수용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기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설비, 변전설비, 송배전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발전설비란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소 등을 말하고, 수송설비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 수용 장소까지 수송하고 분배하는 배전선, 변전소, 배전선을 의미합니다. 수용설비는 전력을 소비하는 보화설비를 말하고, 운영설비는 전력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급전통신설비를 말한다. 전기운영설비는 급전과 통신설비를 말한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수력, 화력, 원자력, 수송설비, 운영설비를 통해서 수용설비, 보화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송배전설의 구성, 발전소 6.6km에서 24km까지, 6.6km볼트, 24km볼트.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승압용 변압기, 승압용 변압기, 다른 말로 최선용 변압기, 최선용 변압기, 765kV, 345kV, 154kV로 전압을 승압시키는 변압기. 다음 765입니다. 765는 대단위 단지와 최대 수요지 직접 연결한다. 또 주목 한번 하십시오. 전기에너지의 특징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많게는 500km 이상, 짧게는 100km 이상 장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생성된 전기를 수용가까지 어떻게 보내오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안정되고 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65를 5개 거점 변전소를 통해서 765 전기설비를 가짐으로써 대단위 전원단지와 최대 수용지 수도가의 수도권에 직접 전기를 연결합니다. 수도권 배후의 대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합니다. 신안성변전소입니다. 4만 4천 메가와트 이상 대규모 발전설비와 연결되어 있다. 3, 4, 5입니다. 지역 간 간선의 주축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765는
국가고 3, 4, 5는 기자재입니다. 1, 5, 4는 소, 중소 도시의 기자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 4, 5. 대도시 도심지에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1, 5, 4. 지방도시 간선 구성입니다. 그래서 송전선로는 삼선, 삼선식으로 공급합니다. 배전선로는 삼상, 사선식으로 공급합니다. 그 다음 강압용 변전소, 송전이 끝난 전력 154, 76호를 22,900이나 154로 전압을 강압합니다. 그래서 아까 154로 전기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장 에 전기를 공급하고 22,900은 바로 추상변압기 배전선로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배전선로는 22,900급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추상변압기는 그 22,900을 2차 380과 220으로 강압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부하는 학교, 수영과 상가 등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또 주목합시다. 전기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그 전기에너지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모든 디젤 기관으로 전기를 에너지를 소비해서 운송하는 모든 차들도 이제는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 모든 것은 스마트시티로 만들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의 가장 큰 골격은 에너지 자급 자족입니다. 에너지 자급 자족은 그 스마트 시티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만든다든가 화력 발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기에너지로 비교한다면 2년 전, 3년 전은 모든 에너지가 집중에너지였습니다. 근데 요즘 에너지와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는 분산 에너지입니다. 집중 에너지는 발전 자회사가 갖고 있고 한수원이 갖고 있는 원자력 화력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각 공장별로 나누어주는 그런 설비가 집중 전력입니다. 분산 전력은 뭐냐? 그 지자재나 소규모 단체가 전기를 생산해서 그 지역 내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분산전력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생산된 전력을 자체에서 사용합니다. 분산전력입니다. 그런 전력을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유무선 설비가 아주 첨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수용가하고 전기 공급자하고 통신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IT라는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해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전기 에너지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또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 검침도 AMI 지능형 전력량 계량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추상 변압기에 칩을 달아놓고
이 근방에서 이 전파가 작용하는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용가의 전력 양계를 원격 검침하여 이 데이터를 전력 거래소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아, 이 동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오면 언제부터, 햇볕이 온도가 30도 이상 되면 몇 시에 동력 냉난방 동력 설비가 늘어나고, 모든 것을 다 분석해서 전력 거래소에 전기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가의 모든 상태를 다 확인하고 그걸 검토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다시 송전함으로써 에너지를 가장 극대화하고 손실을 가장 줄이고 정전을 가장 축소화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AMI 칩은 이 지역 내에 독거 노인이나 치매 환자들에게 칩을 달아줌으로써 이 지역을 벗어나면 사회 안전망과 연결하여 한전이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AMI입니다. 자, 그래서 첨단 통신 설비와 전기 설비가 조합이 되면서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슈퍼 그리드까지. 슈퍼 그리드가 뭐예요? 국가와 국가, 대륙 간, 대륙 간의 전력 거래를 실시간으로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을 슈퍼 그리드라. 앞으로 남북한 경협이 잘 되고 우리 북한의 러시아에서 생산된 전력, 우리 전력이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로 판매되고 또 러시아에서 생산된 가스가 우리 남한으로 오고 남한에서 바로 일본까지 거쳐가는 그런 국가 간 대륙 간 에너지 활성화, 전기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슈퍼그리드를 합니다. 나중에 한전 면접을 위해서 다시 강조를 제가 해드립니다만 그 정도까지 일단 아시고, 그래서 발전설비, 변전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한 장 넘겨보십시오. 개통도가 나옵니다. 수력, 화력,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력은 변압기에 가서 승압을 합니다. 6.6kg, 22kg, 24kg가 1호사, 345, 76으로 승압을 하여 송전선로를 타고 다시 1호사, 345, 765가 강압용 변압기를 통해서 1호사나 22,900으로 변성되고 22,900은 주상 변압기를 거쳐서 소규모 주택, 상가 등에 전기를 공급하고 1호사는 대규모 부하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잠실 쪽에 변전소가 두 개 있습니다. 1호사 변전소. 하나는 송파 변전소, 하나는 잠실 변전소. 잠실 변전소는 신천 뚝방에 있고 송파 변전소는 제1롯데월드 지하 3층에 있습니다. 요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1롯데월드 사고가 있었을 때 아쿠아룸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쿠아룸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물이 송파변전소를 덮치게 됐을 때 전체 잠실 지역의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롯데월드는 가장 중심에 1호사 변전소에 부지를 주고 한전으로 봐서는 또 가장 중심에 전기 공급을 가장 큰 부하에 변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선로 손실을 최소화했는, 서로 일거양득했는 그런 기업과 한전의 가장 이상적인 변전소를 만들었습니다.
롯데월드가 자체 변전소 1호사 변전소를 지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1호사 변전소를 지음으로써 22,900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곳에 1호사가 공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22,900kV가 1호사로 송전했을 때 나중에 한번 다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직류 송전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교류 송전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1호사와 22,900 공식 필수 넘버 1 임피던스 실수와 허수가 있다. 실수는 저항이고 허수는 X, X에는 XL, XC,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로 구성됩니다. 용량성 리액턴스는 바로 마이너스 J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송전 배전설로는 바로 코일 성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L로 주어집니다. 실수부인 저항R과 허수부인 리액턴스로 구성되고 리액턴스 허수부는 플러스 J인 유도성 리액턴스와 마이너스 J인 용량성 리액턴스로 구성됩니다. 필수 공식 넘버 2입니다. P는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고 전압과 전류를 곱하는 값에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소비전력, 유효전력, 평균전력이 나옵니다. 이거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자, 같이 따라하세요. P, VI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역률입니다. 자, 그러면 PA, 피상전력입니다. V 곱하기 I 겉보기 전력입니다. 피상전력을 겉보기 전력이라 한다. PA. 자, 단위는 볼트 암페어 볼트 암페어입니다. P는 VI 코사인 세트, 피상전력 PA는 겉보기 전력으로 볼트 암페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따라와서 전력입니다. 이 전력은 피상전력이 있고 유효전력이 있고 무효전력이 있습니다. 피상전력을 PA라 하고 유효전력을 P라 하고 무효전력을 PR라 합니다. 얘는 VI고 볼트 암페어입니다. 얘는 VI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률을 곱하는 거고 얘는 VI에다가 그 반대인 사인 세타를 곱하는 값입니다. 코사인 자성 세타와 사인 자성 세타의 값은
늘 1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 됩니다. 넘어가서 나누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0.6이 나오죠. 코사인 자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자성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이 되니까 루트 안에서 0.64 루트 바깥으로 나오니까 0.8이 됩니다. 필수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둬야 될 식이고. 자, 전력은 피상전력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고 피상전력은 전체 돌았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값이 피상전력이고 그 전체 전압에다가 전류의 역률 곱한 값이 유효전력이고 전체 전압에다가 전체 전류의 무효율을 곱한 값이 무효전력이고 얘는 단위가 와트고 얘는 VAR, 바르라 합니다. 필수공식 두 번째 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6년도 한전 면접을 보러 간 친구가 면접관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양로원에 가서 역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 전에 내가 가르쳐줬습니다. 역률은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 껍질이고 씨가 있습니다. 전체 수박은 피상전력입니다. 먹을 수 있는 수박은 유효전력이고 먹을 수 없는 껍질은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무효전력은 선로에나 기기에 일부 축적되어 있는 전력의 전체를 무효전력이라 합니다. 소비전력, 유효전력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전력은 전위차에 의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전력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소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효전력은 남아있는 전력입니다. 전체 수박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수박의 비가 역률이고 먹을 수 없는 수박의 비가 무효율입니다. 우리는 껍질을 적게 하고 씨 없는 수박을 만들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껍질 없는 수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체 수박의 무게를 피상전력, 먹을 수 있는 수박을 유효전력, 먹을 수 없는 수박을 무효전력이다.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V는 I 곱하기 Z고 얘는 I입니다. 그래서 I 자성 V는 I 곱하기 Z고 얘는 그대로 I고 I 자성 Z 얘는 I 곱하기 Z고 얘는 I고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입니다. 약분하면 I 자성 R입니다. 이 코사인 세타가 Z분의 R라는 것은 조금 참으십시오. 다음 주에 회로이론 수업 시간에 합니다. 얘는 I 자성 X입니다. 그래 놓고 보시면 임피던스 Z 전체에 관한 전력은 피상 전력입니다. 임피던스의 실수 부인 저항에 관한 전력은 유효전력이고 허수부인 리액턴스에 관한 전력은 바로 무효전력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어떤 도체에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다. 이 전체에 관한 전력은 뭐요? 피상전력입니다. 요거에 관한 전력은 유효전력이고 요거에 관한 전력은 무효전력입니다. 얘는 I 자성 Z고 얘는 I 자성 R고 얘는 I 자성 X입니다. 얘는
VI고 얘는 VI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값이고 얘는 VI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값이다. 정리하십시오. 전력공학은 최소한 15개 이상 우리가 맞춥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의 평균 점수에 비해서 두세 개는 더 맞춰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제 직류성전과 교류성전을 설명하기 전에 아까 예고해 드렸는 대로 22,900을 1호사로 성합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호사 킬로볼트를 345 킬로볼트로 성합을 했을 때 또 345를 765 킬로볼트로 승합했을 때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345킬로를 765로 승합을 했을 때 지금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강하를 더한 것과 같다. 맞습니까? 네.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강하를 더한 것과 같다.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강하는 아이의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와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하의 합과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리액턴스는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되면 얘가 XL이고 얘가 XC냐 이 X는 플러스 JXL 마이너스 JXC니까 J 묶어내면 XL 마이너스 XC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 번만 더 하면 송전단 전압은 전압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하를 더한 것과 같고 수전단 전압에다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와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하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PS 송전단 전력은 PR 수전단 전력에다가 플러스 PL 손실 전력의 합과 같습니다. 보내온 전력은 받은 전력에다가 선로 손실을 합한 것과 같다. 어떤 도체 전기 에너지를 전송했어. 얘가 PS 여기 받은 게 PR입니다. 여기 도체 I만큼의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 도체에서 I자승 R만큼 선로 손실이 발생됩니다. 맞습니까? 생산된 공산품이 공장에서
수영과 물류센터로 오기까지 그냥 안 오지요. 물류 이동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의 물류 이동 경비가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전압으로 보면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이 되기 위해서는 전압강하가 발생됐죠. 이건 전압이 이렇게 변화되지만 이건 전력입니다. 자, 손실 전력. 손실 전력은 1선당에 늘 I 자승 R입니다. 손실 전력은 한 선당에 I 자승 R만큼 열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송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력 PR에다가 손실 전력 I 자승 R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얘는 송전단 전력은 VR I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3의 I 자승 R의 식으로 주어집니다. 3상이면 단상이라고 생각하면 요겁니다.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고 역류를 곱하면 얘가 뭐예요? 수전단 전력입니다. 아까 P는 뭐와 같습니까? VI 코사인 세타로 같은데 이게 R 붙으면 얘도 VR입니다. I 자승 R입니다. 문제는 바로 요 I 자승 R가 문제입니다. I 자승 R는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입니다. 전류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입니다. 여기를 대입을 하세요. P는 I 자승 R 괄호 열고 V 코사인 세타에 P의 제곱에 R가 됩니다. 얘는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에 P의 제곱에 R의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송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력에다가 송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력 PR에다가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의 P의 제곱의 R과 같습니다. 얘가 무슨 전력이에요? 손실 전력. 자, 이제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V가 크면 클수록 손실 전력 PL과 커집니다. 역률이 크면 클수록 손실 전력 PL가 커집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압을 다 반대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손실 전력의 값은 줄어듭니다. 역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손실 전력의 값이 줄어듭니다. 이 말은 승압하면 할수록 손실은 감소합니다. 뭐에? V제곱분의 1에 비례하여 감소. 맞습니까? 또 역률 코사인 세타가 개선될수록 좋아질수록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전력 손실은 줄어듭니다. 자, 우리 한전은 역률을 9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되면 전기요금을
기본요금의 1% 정도 감소해주고 영률이 90% 이하가 떨어지면 기본요금의 1%만큼 전기요금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영률에 관해서 전기요금을 더 추징하고 더 보상해주는 영률 보상금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해봅시다. 성합 3, 4, 5를 7, 6, 5 킬로볼트로 성합을 합니다. 3, 4, 5를 7, 6, 5 킬로볼트로 성합을 해요. 첫째, 공급 전력입니다. P는 V제곱에 비례합니다. 3, 4, 5, 7, 6, 5 제곱에 비례합니다. 두 번째, 손실 전력은 PL은 V제곱분의 1입니다. 3, 4, 5분의 7, 6, 5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급전력은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손실전력은 공급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산업기사에서 3300V를 6600V로 승합을 했습니다. 첫째 공급전력 P는 V제곱에 비례하니까 3300이 6600이 됐습니다. 두 배, 네 배로 공급전력은 증대시키고 두 번째 손실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3300에 6600의 제곱분의 1로 4분의 1배가 됩니다. 공급전력의 4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합을 하면 할수록 전압이 높이면 높아질수록 전력 손실은 줄어들고 공급전력은 증대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압을 무작정 높였을 때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전력 안정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 승합을 했을 때 공급 전력은 두 배로 증대하고 전력 손실은 두 배로 두 배의 제곱, 즉 V제곱에 비례하고 V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역률의 제곱에도 반비례합니다. 자, 일단 직류송전을 갑시다. 요즘 시험 문제 직류송전이 시험에 안 나오면 그 시험은 잘못된 시험입니다. 남북 경협이 됐을 때 우리나라 전력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냥 자 휴전선에 남쪽 철탑 북쪽 철탑 딱 연결해주고 너가 마음대로 써라. 내가 다쳤습니다. 피가 모자라요. 피를 공급해 줘야 되죠. 어떻게 공급합니까? 그냥 공급해요? 아무 피나?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합니다. 당뇨가 있느냐, 혈압이 높으냐, 같은 혈청이 어떻냐, 같은 피를 맞추고 여러 가지를 다 검사. 전기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수력 자원이 워낙 풍부하고 수력 자원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수력 자원의 비가 60% 이상입니다. 전체 발전비. 우리나라는 전체 발전비의 45%가 화력 발전이고 35%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거의 65% 이상이 수력 발전입니다. 풍부한 수력 발전을 갖고 남는 전기 에너지를 수출합니다.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수출합니다. 벨기에나 독일, 프랑스의 전기를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수출하려니 거리가 워낙 멉니다. 물류 이동비가 많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게 바로 HVDC입니다. 하이 볼테지 다이렉터 컬런트, 고전압 직류 송전 방식입니다. 자, 이제 국내로 돌아와 봅시다. 제주도는 어떻게 전기 공급, 전기 에너지를 수급하고 있을까요? 제주도 자체에서 소수력, 강귤 껍질을 발효시킨 바이오 에너지의 전기 생산. 자국 내에, 제주도 내에 새로운 발전 방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원자력 발전소 못 만듭니다. 관광객은 늘어나고 전기 사용 에너지는 늘어납니다. 만약에 전기차가 상용화됐을 때 가장 먼저 제주도에 상용화 시설을 만들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도로 중앙에 차선에다가 전기 충전 장치를 달아서 주행하면서 자동 충전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시속 80km로 가면서 자동으로 충전을 시킵니다. 그 구간이 전부가 아니더라도 구간 구간이 그런 게 된다면 충전된 에너지를 갖고 그 설비가 없는 구간을 통과하고 또 어느 정도 방전이 될 때쯤 되면 그 선로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을 타는 순간 다시 주행하면서 충전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비가 상당히 듭니다. 관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전기차가 갖고 있는 한 번 충전에 300km 이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고. 그럼 전기 에너지를 제주도에 보내줘야 됩니다. 전기는 모자라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전기 에너지를 목포 앞바다에서 아주 높은 전파를 통해서 보낼 수는 없지요. 전기 에너지는 전파로 보내기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로 보내야 돼요? 전선을 통해서 보내야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 해저 케이블을 깔 것이냐, 해상 케이블을 깔 것이냐, 해상에 송전 선로를 건설할 것이냐. 불가항력입니다.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해남 땅끝에서 제주도 송악까지 250메가와트의 전력을 10년 전에 공급을 했습니다. 미국 아톰사에서. 해남에서 교류 에너지를 직류로 바꿨습니다. 제주 송악에서 받았는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꿔서 제주도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합니다. 우리 모든 수용가에 사용되고 있는 전력은 교류기계기구입니다.
우리 집에 사용되고 있는 전기 세탁기 유도전동기입니다. 단상 유도전동기. 교류 220V가 들어오는 단상 유도전동기입니다. 우리 집에 사용하고 있는 TV 어떤 전압이 들어도 사용할 수 있는 프리볼트 TV입니다. 주파수도 마음대로 어떤 주파수가 들어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것만 50Hz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가정기구가 프리볼트 프리주파수로 수출합니다. 삼성에서 전 세계의 가전제품을 다 수출해야 되는데 베트남은 50Hz고 아랍에미레이트도 50Hz입니다. 그래서 프리주파수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뭐예요? 자네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뭐냐? 컨버터죠. 일주일에 한두 번 여러분들은 늘 그걸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 뭐가 들어옵니까? 전원은. AC 전원이 들어오지요? 뭐로? DC 전원으로 충전시키. 자, 그러면 해저 케이블을 타고 뭐가 들어갑니까? DC가 송악거지 갔습니다. 송악거지 가면 그 송악에서 다시 뭐로 바꾸십니까? 직류를 교류로 바꾸었습니다. 걔가 바로 인버터입니다. 자, 그러면 직류를 왜 보낼까? 왜 직류를 보냈냐? 지중 케이블에는 교류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전 용량이 엄청나게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교류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직류로 보내줘야 됩니다. 직류는 주파수 성분이 없습니다. 케이블에 정전 용량이 있어도 무시됩니다. 코일 성분도 무시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X는 XL과 XC가 있고 얘는 오메가 L이고 얘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얘는 2파이 FL이고 얘는 2파이 FC분의 1입니다. 직류는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러면 선로가 갖고 있는 성분 중 세 개의 성분 중 R과 L과 C 세 개 중에서 어느 것만 고려하면 됩니까? R만 고려하면 되지요. 페널티 킥을 차는데 오른쪽 왼쪽 밑에 골대 가장 구석택이 있는 것은 다 포기하고 가운데만 막으면 됩니다. 그게 저항입니다. 그게 직류입니다. 교류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지만 직류는 저항만 생각하면 됩니다. 절연도 간편하고 전력도 굉장히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남북학 경협이 된다. 우리나라 전력이 시베리아 끄지 가고 시베리아 전력이 우리한테 온다. 왜 우리 전력이 거기 가고 거기 전력이 우리한테 올까요? 그런 것들을 계통 연계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유값이 워낙 비쌌습니다. 옛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가지고 우리나라 원유가 수입이 안 될 때 비축량이 거의 고갈 단계 때 시중에 석유를 사재기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에 석유 난로, 석유 골로를 썼습니다. 지금은 다 전기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런 경우 발전 을 하고 있는 연료가 문제가 생겼다.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전기 공급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에게 전기 공급을 하려고 하면 2박 3일? 1박 2일? 전파 속도, 빛의 관 속도, 베타 위상 정수분의 각 속도 오메가 계산하면 루트 LC분의 1이 되고 그것은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파세크 눈 깜빡할 새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같은 경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공유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발전 비용 비중으로 봐서 에너지 공유가 충분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해저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을 깔아서 계통이 연결되어 있다 가정한다면 우리는 향후 100년간 전원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20년 이후 30년 노후되는 화력발전소를 없애야 됩니다. 탈원전, 탈미세먼지입니다.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자력발전, 국민에게 두려움을 주는 원자력발전, 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노후화력발전소를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면 국민들에게 전기 사용 없앤 만큼 안 써야 되지요. 그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을 하든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 대체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그걸 우리는 계통 연계를 합니다. 그 계통이 연계되면 미국이 밤이면 밤에 공장 가동 중지가 되니까 잉여 전력이 남겠죠. 그 잉여 전력을 한국 낮에 피크타임 전력치가 걸릴 때입니다. 또 미국이 밤에 낮에 피크타임 전력치가 걸릴 때 미국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소가 고장이 나서 전력이 모자랄 때 우리 전력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통 연계를 합니다. 계통 연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직류 송전입니다. 아까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독일이나 프랑스에 전기를 공급한다면 장거리 송전설로입니다. 장거리 송전설로는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습니다. 그런데 C와 L이 없는 직류를 보냄으로써 그만큼 선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부지 비용을 적게 할 수 있고 전선을 더 가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안정도가 아주 좋아집니다. 표피 효과가 없고 리액턴스에 의한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직류 송전의 단점. 직류 송전의 단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차단이 어렵습니다. 자, 교류는 반주기마다 0이 됩니다. 요때 차단하고 요때 차단하고 요때 차단하고 직류는 늘 일정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 기계 기구를 가장 효능 좋은 전기 중장비를 생산하는 곳이 독일 지멘스사입니다. 차단기라든가 변압기가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만큼 전기 설비를 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도 아직까지 직류 차단기가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직류는 차단이 어렵습니다.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자, 책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특징. 교류에 비해 절영 계급이 낮고 애자의 개수나 전선의 소모량이 경감이 가능하다. 자, 직류는 보이는 루트 2분의 VM입니다. 직류는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 0.707입니다. 직류의 시료값, RMS, 시료값을 RMS, 원어가 루트 민스케어, RMS, 시료값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값이고 이 전체 파고값에 비해서 실제로 70.7%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류는 들어오는 걸 100% 다 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절연을 한다면 교류에 비해서 루트 2분의 1만큼 낮은 절연을 할 수 있고 공급 전력은 루트 2배만큼 저 증대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교류에 비해서 절연 계급이 루트 2분의 1만큼 낮아서 애자의 개수 및 전선의 소모량이 경감된 당연히 무효 전력이 없고 주파수가 없으니까 표피 효과가 없고 역률이 늘 이름으로 전력 손실이 줄어듭니다. 자, 아까 우리 뭐라 했어요?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습니다. 역률이 1입니다. 선로 손실이 그만큼 줄어들죠. 자, 오른쪽 15페이지 상단 가시면 리액턴서 위상각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안정도가 좋다. 안정도는 꾸준하게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안정도라 합니다. 제 4장에 나오면 다시 언급해 드립니다. 주파수 전압이 다른 계통과 비동기 연계가 가능한. 자, 직류는 말 그대로 모든 피의 수혈이 가능한 O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전기든 어떤 흐름이든 직류는 공급이 가능함. 그래서 남북한이 경협이 된다면 휴전선에서 우리는 우리 전력을 직류로 바꿔서 북한에 보내죠. 그럼 북한에서 받은 전력을 다시 교류로 바꿔서 전기를 송전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게 바로 전압과 주파수가 계통이 다를 때도 비동기 연계가 가능합니다. 무효전력이 없으므로 계통 사고 시 유입되는 전류가 증대하지 않기 때문에 단락 용량도 줄어듭니다. 가장 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여기 가져오는데 교류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직류는 바꿔가 이끄지 오고 또 바꿔가 보내줘야 되죠. 직교 변환장치의 기기값이 고가고 유지 보수가 힘듭니다. 단점, 직교 변환장치가 고가다. 2번, 직교 변환장치에서 발생되는 고주파가 있기 때문에 고주파 필터 설비를 해야 됩니다. 3에 보면 회전자계를 얻을 수 없다. 직류는 회전자계를 얻을 수 없다. 4번 계통이 합리적이고 경제 운영이 가능하다. 5번 하나 적으십시오. 차단이 교류에 비해서 어렵다. 차단이 교류에 비해서 어렵다. 자, 이제 달리 바꾸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교류의 장점은 어떤 게 있느냐? 아까 직류의 단점이 바로 교류의 장점입니다. 회전자계를 얻기 쉽다. 맞습니까? 회전자계를 얻기 쉽다.
강압 및 성압이 변경이 유리하다. 변화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발전에서 배전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바로 손실이 크고 유도장애가 많이 발생되고 안정도가 떨어지고 주파수가 다른 비동기 연계와 불가능하다. 넘어가십시오. 16페이지. 성압 시 장점과 단점입니다.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 이 부분 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칠판에 있는 거 2분 드립니다. 정리하십시오.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2주 후에 개별적인 면담을 계속해 나갑니다. 목적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차곡차곡 공부 시작한다. 마지막 시험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8월 20일 날 원래 필기 시험은 다 끝이 납니다. 8월 달 안에. 그러면 내년 3월이 내년 대비한 첫 시험입니다. 그거는 9월, 10월부터 해도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첫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점수 관리입니다. 어려운 건 적게 맞고 짧은 시간에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많이 공부해서 평균 60점 이상 과락 없이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시험 봅니다. 또 두 번 시험 받고. 나는 몇 번 시험 받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세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 합격 수기를 보십시오. 어떤 말이 적혀 있는가? 우리는 나는 합격 수기를 서라고만 하지 어떻게 서라고 한 적 한 번 없습니다. 우리는 아르바이트 합격 수기 서는 거 없습니다. 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진정한 생각인가를 생각 잘 하시고 하라는 대로 제발 하십시오. 성압, 이유, 1. 공급, 전력, 정대. P는 V제곱에 비례합니다. 2번, 손실 전력, PL, V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도랑치고 가재끄지 잡습니다. 송전 전력 감소. 세 번째, 전압 강화와 전압 강화율을 보겠습니다. 전압 강화는 뭐고 전압 강화율은 뭘까? 전압 강화는 뭐예요? VD가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율은 뭐냐? 기호로 입시론입니다. 뭐가 전압 강화겠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VS가 있고 VR가 있습니다. 이거와 이거 이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전압 강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압 강화율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율이니까 곱하기 100은 분명히 있겠죠.
시금 뭐를 쓰는 게 전압강화 유리일까요? VR분의 VS-VR 곱하기 100이고 수전단 전압에다가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은 전압강하니까 100입니다. 이게 전압강하율입니다. 자, 만약에 전압 변동률이 나온다. 얘는 입시론 다시랍니다. 여기서 무부하 VR로 다시라 하고 또는 경부하 또는 다른 말로 부하를 끊는 경우입니다. 부하를 끊는 경우 경부하 무부하를 VR로 다시라 하면 전압 변동률은 기호로 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변동. 얼마를 보내줬는가 하고 받은 거에 비는 전압 강하율입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와 부하를 걸었을 때의 비를 전압 변동률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얘는 VR분의 VR 다시 마이너스 VR 곱하기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66kg로 수전하는 송전하는 부하입니다. 수전단이 61kV였습니다. 송전 중 부하를 끊는 경우 부하를 끊으면 무부하겠죠. 이 부하를 끊는다는 게 뭐요? 무부합니다. 무부하는 VR equal 0입니다. VR가 0이 아니고 IR equal 0입니다. 부하의 2차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0인 상태. 이게 VR가 0이 되면 전압이 높아지겠죠. 부하를 갖다 달면 전압이 떨어지다가 부하를 끊으면 부하가 올라갑니다. 63kV. 이 문제에서 E와 E 다시를 찾아보자. 2와 2-를 찾아보죠. 참고적으로 국비나 취업성공 패키지 친구들은 만에 하나 아침에 수업을 못 받을 경우 아침에 왔다가 테크는 해야 됩니다. 퇴실할 때 1시에 테크는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머리가 아파, 내가 배가 아파, 수업을 못 들었어. 저녁에 똑같은 시간에 수업을 받으면 됩니다. 수업은 차질이 없습니다. 근데 과목은 차가 있습니다. 회로는 저녁 회로나 아침 회로가 내가 가르칩니다. 설비도 저녁이나 아침이나 내가 가르칩니다. 전력은 월요일 저녁이 전력입니다. 전력은 교수님이 다릅니다. 월요일 날 내가 다른 강의가 있어서 수업을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수업을 듣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수업 들었다. 나는 회로 이론 아침에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저녁에 똑같은 시간에 와서 수업 들으면 됩니다. 단지 아침에 테크했으니까 저녁에 테크할 필요가 없죠. 학원에 하루 종일 사세요. 아침부터 와서.
모르면 동영상 듣고 우리 시청각실에서 도서관에서 공부 빈 강의실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자 부활을 끊는 경우 이때 어떻게 계산하는가 우선 입실은 전학 강화율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66분의 66 마이너스 61 곱하기 100입니다. 전압 변동률입니다. 입실원 다시는 66분의 VR 분의 VR 다시 마이너스 VR 곱하기 100입니다. 66분의 63 마이너스 61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압 강화율과 전압 변동률에 관한 디테일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전압 강화, 전압 강화율. 다시 한번 봅시다. 전압 강화. 전압 강화부터 보십시오. 아예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 전압 강화 VD는 송전단 전압에다가 수전단 전압을 뺀 값입니다. 피는 VI 코사인 세타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 V 코사인 세타분의 P 분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약분하면 V분의 P R 플러스 X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 세타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압 강화는 전압에 뭐 합니까? 반비례합니다.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합니다.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압 강화율은 VR분의 VS-VR 곱하기 100입니다. 얘는 V 그대로 쓰고 얘는 바로 얘입니다.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 세타입니다. 고로 얘는 V 자성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입니다. 아울러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뭐합니까? 반비례합니다.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 결론부터 봅시다.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하고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내가 무작정 외우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식은 다 유도해 줘서.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외우고 가세요. 요런 예제를 기억하고 가고. 요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고. 자, 전력은 과정만 알아라. 증명은 필요 없다. 왜? 객관식 문제에 여러분들한테 송전단 전압 전력을 공식으로 유도하라 할 수 없죠. 결론만 알아. 나중에 10월 이후에 내년을 대비해서 천천히 진도 나갈 때 그때 학술적인 공부는 그때 배우시라. 10분 쉬고 계속합니다.